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또 치료법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치료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병원 환자들 중에서도 네. 맞지 않는 치료법을 하고 오셔가지고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예쁜 여자 연예인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마리오네트 라인 주름이 이분들 정도면 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사진이 필요하니까 일단 갖다 놓은 거고요. 이 정도 라인이면 사실 진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훨씬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나이가 들지 않았는데도 라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보면은 아직 어리신 분들인데도 예쁘신 분들인데도 마리오네트 라인이 조금씩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라인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네. 사실은 원래 있는 분도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올린 쇼츠 중에 마리오네트 라인 이 심술보에 관련돼서 올린 그 쇼츠가 있는데 댓글 중에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네. 나는 이 라인이 있는 게 되게 귀티나고 좋아 보인다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네. 아, 보는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군요. 네, 정말 다르고 또 조금 있는 거는 네.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라는 네. 것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네. 다음 영상을 볼게요. 네. 자, 치료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얼굴을 올려주는 리프팅이에요. 그리고 다른 치료법은 여기 꺼진 부분, 라인의 밑에 꺼진 부분에 필러를 좀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정말 많은 치료가 있거든요. 네. 이 안에 실을 이렇게 세로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안에 무슨 이상한 약물들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보조에 불과해요. 보조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중에 어려서부터 마리오네트 라인이 있는 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얼굴이 처져서 생긴 마리오네트 라인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하는 그런 표정을 잘 짓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표정이라고요? 좀 새침해져 보이는? 맞아요. 입을 네. 다물고 살짝 네. 웃는 그 표정. 이 표정이 사실 네. 써먹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랑 얘기할 때 내가 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잘 모를 때 네. 그냥 하고 있으면 네. 뭔가 사람들한테 집중은 하고 있고 내가 반응이 뭔가 떨떠름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 아주 편하고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정인데 이런 표정 때문에 네. 점점점 이 자리가 심해지고는 하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처짐을 올리는 시술에 반응이 좀 적어요.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반응이 있더라도 좀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부합해서 20대 분들한테도 수술 리프팅을 권하기도 하고 또 실리프팅을 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져 보일 수 있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사실 안 될 경우도 진짜 많고요. 얼굴은 올라가도 이 라인은 그대로인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밑에 라인, 마리오네트 라인의 아래쪽에 필러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요. 네. 필러를 넣을 때 진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예. 그 라인에만 살짝 넣어서는 얼굴이 네. 또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하게 볼륨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네. 이 아랫부분까지 예쁘게 필러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주 균일하게 넣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도 또 울퉁불퉁함이 있거든요. 그쵸. 그거에 맞춰서 넣어줘야 되게 사람이 깔끔해지는 거. 여기 힘주는 모양에 따라서 되게 네. 울퉁불퉁한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에만 넣게 되면 네. 이 자리가 뿔룩하게 튀어나와서 마치 사탕 문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월이 지나서 생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셔서 생긴 그런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레이저 리프팅은 사실은 이게 약간 쫀쫀하게 해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어도 마리오네트 라인을 올리기에는 조금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실리프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수술 리프팅이 가장 효과는 좋겠지만 맞아요. 수술이 예. 제일 좋고 많이 올라가지만 이 수술 리프팅을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 라인이 남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건 맞는데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아서 네. 아, 이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아무래도 흉터가 라인이 남기 때문에 이게 여자분들은 귀 넘기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안 보기가 쉽지가 않죠. 수술 라인이 흉터 라인이 여기를 따라서 요즘은 귓바퀴를 따라서 가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여기는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귀 밑에 귓볼 앞쪽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흉터가 네, 네. 사실 50~60대한테 있다 네. 하면은 그게 좀 어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네. 조금 힘이 없고 흐물흐물하고 좀 찍찍하고 하니까 원래 네. 다른 곳에도 주름 있고 하니까 네. 흉터가 이렇게 있어도 네. 그냥 뭐
맛있겠거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른 데가 팽팽하신 얼굴에다가 네. 요 흉이 있으면은 그건 조금 눈에 띄기도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눈에 띄겠죠. 네. 예.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다운타임도 길고 또 비용도 비싸고 이런 제한점이 있어서 네. 완전히 싹 마음에 드는 그런 시술은 없지만 예.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과를 예.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많이 처진 분들 네. 뭐 60대가 됐다 70대가 됐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렇죠. 딱 요것만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로 보고 수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제일 많아요. 원래도 있었는데 세월 지나 심해졌어요. 예. 이분이 사실 제일 많죠. 그렇겠죠. 원래도 습관상 하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이게 심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땐 사실 둘 다 네. 해야 되겠죠. 네. 네. 여기 필러를 넣기도 하고 네. 또 리프팅도 해줘야 되고 네. 둘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이 또 생겨요. 뭐부터 해야 되냐. 고민되죠. 네. 예. 근데 사실 네. 같은 날 해도 됩니다. 네. 네.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비용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을 한 번에 많이 대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그래도 하나부터 해야 된다면? 먼저 하나부터 한다면 난 얼굴이 처졌어. 어차피 리프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은 실리프팅부터 하시고요. 나는 처짐은 신경을 안 쓰이는데 딱 요거 요것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필러부터 하는 게 좋겠죠. 말씀으로는 네. 여쭤보면 네. 아, 사실 둘 다 싫지 뭐 이렇게 하시지만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면 예. 그래도 더 싫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요 네. 기준에 따라서 네. 얼굴 전체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네. 이게 사실 35세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리프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길에 리프팅하면서 네. 여기를 열심히 땡긴다도 있고 아이고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거 펴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예. 이제 이 마리네트 라인은 필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필러를 하고 나중에 리프팅하면은 뭐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라인을 네. 완벽하게 막 불룩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쏙 꺼진 게 좀 덜 네. 꺼지고 네. 진한 게 덜 진해 보이고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채우진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챙기 때문에 필러부터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생각하실 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리프팅을 하고 남는 걸 채워야지 여기를 채운 다음에 리프팅을 하면 여기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예. 생각이신데 실제적으로는 네. 뭐 큰 차이는 없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오시면 아유 원장님이 좀 골라주세요. 아이고 이거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아 원장님 골라주세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딱 정해주세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네? 얼굴이 처진 게 신경 쓰이세요? 아니면은 여기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만약에 얼굴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좀 남아있으면 신경이 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화로 풀어나가시는군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네네. 뭐가 더 중점이신지 맞아요. 이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경우는 완벽함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없애서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을 시키고 더 나빠지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좋겠어요. 물론 네. 이제 하다 보면 완벽하게 네. 되는 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네. 그걸 목표로 하려고 하다가 어색해질 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예쁜 분도 보시면 네. 다 조금씩 네, 네. 라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한 걸 목표로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싫은 부분만 좀 감추는 정도, 개선시키는 정도 그 정도로만 목표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의 결론 골치 아픈 마리오네트 라인 리프팅이나 필러가 메인이 돼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보조요법이에요. 그걸 네. 메인으로 하면은 크게 효과가 없거나 또는 네.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중요한 건 할 때마다 여기 진해지니까 네. 예. 그 표정을 많이 해주지 말아주시고 그냥 네. 활짝 이빨 보이면서 네. 이렇게 웃어주는 게 네. 여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네. 힘을 빼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 빠지세요.